GPS와 함께하는 온라인 체육 수업. 오늘은 일본의 전통놀이를 배워볼까요? 준비물은 켄다마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본의 전통놀이 켄다마를 배워봅시다입니다. 켄다마란 막대, 일본말로 켄을 들고 공, 일본말도 다마를 컵에 넣는 일본의 전통놀이입니다. 프랑스에서 하는 놀이가 실크로드를 통해 일본에 전해져서 지금의 켄다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켄다마 활동을 하다가 손목이나 어깨가 아프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쉬면서 활동을 해주세요. 평소에 여러분이 안 쓰는 방법으로 손목을 사용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GPS의 송원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일본의 전통놀이인 켄다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켄다마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켄다마를 보시면 이렇게 네, 꼬챙이 부위인 켄, 자, 일본말로 꼬챙이가 켄이래요. 그리고 구슬 부위인 다마가 있어요. 자, 이 켄다마에서 컵을 자세히 보면 조금 더 큰 컵과 조금 더 작은 컵이 있어요. 그럼 조금 더 큰 컵이 위로 가게 하고요. 내 엄지손가락을 큰 컵 아래에 대주시는데요.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큰 컵과 일직선이 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잘 잡으셨나요? 구슬을 컵 위에 올려놓고 한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자,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컵이 너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컵이 많이 기울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다들 잘 되시나요? 그럼 이제 위아래로도 좀 움직여 볼까요? 위아래로도. 자, 어느 정도 잘 된 친구들은 이제 구슬을 들어서 이 컵에다가 놓아 볼게요. 자, 살짝만 처음에는 들어서 컵에, 좀 더 높은 곳에서 컵에, 좀 더 많이 높은 곳에서 컵에, 좀 더 많이 높은 곳에서 컵에. 자, 이 연습을 좀 해볼까요? 선생님 해볼게요. 다들 연습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컵 위에 먼저 구슬을 두고 내가 던지고 한번 받아볼게요. 내가 던지고 내가, 내가 던지고 내가. 처음에는 조금씩만 띄워서 받아보시고요. 좀 익숙해졌으면 조금씩 더 많이 띄워보는 거예요. 조금씩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저렵네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자, 이게 이제 좀 잘 되는 친구들은요, 컵에서 소리가 안 나게 받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받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소리가 좀 더 작게 나죠. 자, 무릎 탄력을 주는 건데요, 공이 떨어질 때 무릎도 숙여주는 거예요. 무릎도 굽혀주면서 받으면 훨씬 더 공이 소리가 안 나면서 네, 구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충격을 여기다 충격이 접시에 다 전달되면 공이 튕겨나가기 더 쉽기 때문에 충격을 줄여주는 건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구슬을 던지고 네, 소리가 안 나게 받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연습할 시간을 드릴게요.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 연습이 잘 됐으면 공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받는 연습을 해볼까요? 자, 공을 올리실 때 내가 너무 세게 올리면 공이 올라와서 내가 다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받기도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팔을 너무 앞으로 내리면 공이 네, 앞으로 갔다가 나에게 돌아오면서 또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자, 팔은 안쪽으로 굽혀서 공이 내 가슴, 네, 배 아래에서
출발해서 가슴 높이까지만 올라오게 던져봅시다. 공을 이 정도만요. 다시요. 이 정도만 던지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공이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게요. 그리고 이 큰 접시를 공이 올라갔을 때 아래로 내려가면 공이 딱 이렇게 받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까처럼 우리가 무릎 탄력이랑 이런 걸 연습을 했죠. 공이 올라와서 내 접시가 내려간 다음에 살짝 대고 내려가는 느낌으로 살짝 몸을 네, 아래로 향해주면 훨씬 더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가슴 높이로 던지고 이렇게 다시 가슴 높이로 올리고 이렇게. 선생님도 연습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하진 못하는데요. 한번 선생님과 함께 반복 연습을 해봅시다. 구슬을 던지고 아래로. 자, 위에 올라왔을 때 살짝 아래로 가면서 받쳐주는 거예요. 공을 너무 세게 튀기거나 좌우로 공이 날아가지 않게 바로 내 위로만 네, 내 위로만 올려주고요. 구슬이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구슬이 움직일 때 하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슬 잠깐 멈춰주고 올리고 살짝 이렇게 되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연습을 시작. 다들 연습하셨나요? 이번에는 작은 컵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잡는 법은 똑같습니다. 잡는 법은 큰 컵 아래에 엄지손가락 요게 이렇게 잡은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작은 컵이 위로 올라왔네요. 이 작은 컵 위에 구슬을 두고 한번 또 좌우로 움직여 볼까요? 자, 평소에 해본 적이 없는 자세라서 어깨나 손목 또 느낌도 이상하죠. 네, 근데 이 그립을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하니까요. 이 그립을 유지를 하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구슬이 떨어지지 않게 해보고요. 자, 이게 잘 된 친구들은 이제 다시 공 놓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슬을 올려서 샷, 좀 더 올려서 샷, 좀 더 올려서 샷. 이렇게 구슬 놓기 연습을 하시고요. 또 잘 된 친구들은 역시 아까 큰 컵처럼 네, 컵 받기를 해볼게요. 네, 처음엔 살짝살짝씩만 띄어서 받고요. 살짝, 살짝. 좀 더 익숙해지면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손목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팔이랑 손목도 좀 풀어줄까요? 네, 중간중간에 팔이랑 손목을 좀 풀어주고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작은 컵 올리기입니다. 작은 컵 올리기도 똑같아요. 자, 큰 컵 잡았던 손목을 반대로 뒤집어주고요. 팔꿈치는 굽혀주고 공은 내 앞에 있게 한 상태에서 가볍게 올려서 아래 컵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 선생님도 이건 잘 못해서 함께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해 봅시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큰 컵과 작은 컵 바퀴 활동이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켄다마는 꼬챙이와 공으로 하는 일본의 전통놀이였어요.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공을 받는 것이 실력을 쉽게 늘리는 방법이었고요. 공을 튀기지 않고 가지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공을 받아야 했고요. 큰 컵, 작은 컵으로 공을 받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체육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GPS의 송호혁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